핫타임 레드 카펫. 끈적끈적한 장마철 불쾌 지수는 날리고 빵빵 터뜨려줄 고자극 도파민 뮤지컬이 떴습니다. 상이란 상은 다 휩쓸고 3년 만에 네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웰메이드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의 젠틀한 두 배우 김범 안세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분씩 어머나 더 크게 틀어줘. 더 크게 틀어줘. 우와. 난리가 나요. 우리 지금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젠틀맨스 가이드에서 다이시키스 역을 맡은 배우 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이제 두 분이 초면이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김범 씨는 참 너무 네, 오래됐어요. 네네네. 너무 오래됐어. 꽤 몇 년 전에 사석에서 아주 네네네. 잠깐 식사자리 잠깐 뵙고. 우리 안세아 씨는 저하고 작품을 또 네, 같이 해서 써가지고 네. 아, 뭐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아, 7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아니 김범 씨도 보니까 역대 라디오 나온 게 네. 파워타임을 11년 전에? 11년 전에 나왔었대요. 저도 어머, 이번에 나오면서 뭐, 알았어요. 어머, 2013년도에 어머, 김범 씨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처음인 거예요. 제 기억에도 라디오를 그 이후에 나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와, 지금 똑같다 근데. 그지? 아니 네. 얼굴 이렇게 똑같지? 네. 아니요. 오, 신기하다. 아닙니다. 왜? 아니 뭐가 달라졌어요? 본인이 느낄 때. 뭐가 달라졌어? 나이가 앞자도 바뀌고. 아니 근데 뭘 아니 그러니까 아니까 뭐 주민등록장 등 사이에 나이는 바뀌었겠지. 아니 근데 얼굴이 너무 그대로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기저기 자세히 보면은 바뀐 데가 많습니다. 와, 아니 안윤정님께서 김범 씨는 정말 여전히 꽃미남이시네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이제 이런 얘기 조금 그렇죠. 네, 조금 뭐가 조금, 그렇죠? 조금 지겹지. 아니에요. 늘 새로워요. 새로워요? 네, 너무 좋아요. 김동수님께서 드디어 오셨네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야, 세정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김범 씨? 집이 엉망이라고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당하셨는데 그래도 안세아님, 김범님 보고 치운다고 했네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머, 세상에 등짝 스매싱을 맞는 이 와중에도 이걸 지키겠다면서. 세상에. 자, 157 하나님께서 김범님 6년 전 영화 조선명탐정 찍을 때 저랑 친구가 엑스트라로 출연을 했었어요. 진짜 100m 앞에서도 빛나는 꽃미모며 밥 간식 먹을 때 스텝 단역 배우들 챙기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 팬이 됐는데 여기서 뵙네요 하셨어요. 어머나, 또 이런 인연이 또 있으시네. 네. 잘했네요. 과거에 제가. 그러니까 잘했어. 잘 쓰다듬어줘. 세상에. 아시구나. 잘했어. 아니 잘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여러분들 우리 김범 씨 이제 팬분들께서 이렇게 또 간식을 또 해주셔가지고. 네, 오랜만에 또 라디오 나간다고. 세상에. 딱 이제 바리바리 힘을. 쌓았어. 저기 아주 그냥 잔뜩.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혜연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캬악. 안세아님 노래하는 영상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오늘 호의와 케미도 기대하고 사무실 1열에서 착석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안세아 씨가 안 그래도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영상이 아 그게 외모랑 좀 달라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뭘 또 그래. 아니에요. 아, 저 약간 노래 너무 잘해요. 네, 장르가 발라드, 뭐요? 발라드 뭐 R&B 쪽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네, 좀 그렇게 안 하게 락 좋아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니 락을 좀... 좋아할 거라고 누가 그래요? 아, 그, 저 혼자 스스로 스스로? 네.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아, 노래 너무 잘하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자, 2066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범희 씨? 세아님 동상이몽에서 보고 저 내적 친분 생겼잖아요. 오늘은 라디오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세요. 라고 문숙경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제가 밑에 거 읽었군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럼 2066 읽어주세요, 네? 세아 씨. 50대 중반 넘었지만 내 사랑 김범 씨 봐야 된다구. 손님들 제발 들어오지 마.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읽었어야 되는데. 어, 아니 지금 뭐 저기 하고 계신가 봐, 장사하고 계신가 봐, 뭐 식당이나 네. 뭐 이런 하시나 봐요. 손님들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 시간만. 그럼 김범 씨와 2066님만의 시간이라 이거예요. 네, 잠깐만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줘요. 038 하나님께서
안세아 배우님은 쿨톤? 웜톤인가요? 아니야. 배우님은 내가 평생 완주하지 못할 마라톤? 어, 저 와이프인가? 번호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인이냐고. 지인이에요? 0381 누구야? 아, 아유, 모르는 번호인데. 어. 아니, 우리 안세아 씨는 사실 진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노래하는 영상이 제 SNS 이제 그 돋보기에도 엄청 뜨더라고요. 어, 떠서 이것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노래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어요? 아, 잘한 것보다 노래는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네, 네. 어머, 어머, 그 부끄러워해? 아니, 부끄러워요, 뭔가? 자, 두 분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 편. 네,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두 분은 작품에서 이번에 처음 만난 거예요? 어때요? 네, 맞아요. 네, 처음 만났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었어요? 네, 네, 네. 작품에 만난 적은 없고.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두 분의 지금 이제 맡은 역할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 네. 우리 김범 씨가 몬티 나바로 네. 역할이고 안세아 씨가 다이스키스 역인데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무대에서 호흡을 이제 계속 거의 둘이 계속 붙어 있죠. 계속 붙잖아요. 네, 네, 네. 어때요? 이게 또 사실 어찌 보면 두 분은 무대가 아닌 매체에서 만날 법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안 만나고 무대에서 만났어요? 네. 어때요? 둘이 같이 해보니까? 아니 처음에 범희 씨를 봤는데 저랑 똑같은 표정이더라고요. 맞아. 긴장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약간 둘 다 뭐 이러면 그렇지만 좀 약간 완벽주의자가 좀 있어요. 나 뭔지 알아요. 네.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그런데 좀. 네. 네. 그 서로 막 이렇게 고민 이야기하면서 좀 잘 맞춰갔던 것 같아요. 네. 아 잘 와닿았구나 그런 게. 네. 자 일단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 편 요거 굉장히 제목이 좀 신선한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이제 몬티나바로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네. 처음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너는 원래 이제 백작 가문의 사람이다. 후계자다. 네, 후계자다. 하지만 너 앞에 8명의 후계자가 있다. 8명만 제끼면 너가 백작이 될 수 있다라는 있다. 이제 유언장을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난 백작 가문의 사람이었나? 그냥 그런 순수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제 바로 앞에 사람이 사고로 죽어요. 오! 그러면서 잠깐만 7명만 없어지면 정말 백작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생기는 얘기입니다. 와, 신선하네요. 네. 아니 여기서 범희 씨는 어쨌든 몬티 나바로로서 이제 그 후계자들을 이제 제치고 올라가려는 이제 그런 인물인 거고 우리 지금 안세아 씨는 다이스키스 역이긴 한데. 네. 예? 극중에서 귀족인데 네, 항상 제거를 다 당하고 있죠. 그 제 앞에 8명의 캐릭터를 혼자 연기하세요. 그러니까 네. 거의 1인 구역을 그쵸,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어때요? 죽는 재미도 있고요. 약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역할 그렇죠. 자체가. 아니 네. 솔직히 저는 예전 시즌 했을 때 이 작품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이걸 이제 이 캐릭터를 표현하실지가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이게 맞아요. 작품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했던 작품이라고 다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재밌다고 말하지 않아. 어떻게 다 재밌니? 별로인 것도 있었어. 맞아요. 자, 그런데 이번 이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 편은 배우들이 무대에서 너무 재밌어 하는 게 객석에도 느껴지니까 그게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김원기 님이 그래요. 1인 2역은 많이 봤지만 1인 9역은 처음 들어봅니다. 연기하면서 정신줄 놓은 적 없었나요? 이렇게 하셨어요? 어때요? 연습하면서 정신줄 놓친 적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공연할 때 좀 약간 놀랬던 건 옷을 빨리빨리 15초 만에 20초 만에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가끔은 잠깐 어떤 역할이었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머. 근데 네, 네. 옷을 보면 알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약간 좀 하는데 약간 좀 재밌는 경험이기도 하고 지금 아직까지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다시 성별도 다르게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남자도 했다가 그렇지. 나이 많은 여자도 했다가. 했다가.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뭐 성직자도 나오고 뭐 은행자분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세아 씨가 다양한 이 9개의 역할을 네.
할 때 네.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제일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흥분되고 재밌고 막 이래요?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헨이라는 역할이랑 그다음에 히아신스 역할인데 한 명은 약간 이제 여성 네네네네네 남자인데 좀 약간 그게 좀 저랑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랑 너무 다른 캐릭터라 오히려 표현할 때 좀 희열감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네. 아니 이게 사실은 각자 역할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 캐스팅이 아니라 네. 캐스팅이 좀 많잖아요. 네, 네, 네. 우리 몬타는 이제 트리플이죠. 네, 저 트리플이요. 네, 트리플이고 네. 우리 안세아 씨 역할은 쿼터 네 명이죠. 네, 네. 심지어 다들 이런 표현 그렇지만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 공연을 보러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누가 네. 이렇게 하는지. 네, 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죠. 모두 다. 네. 전 역할들을. 그래서 야 과연 누구 거를 보러 가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네. 오늘 결정이 났어요. 일단 라디오에 나온 두 분을 보러 갈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그거지. 네. 아니 여기 라디오 나와 실컷 나랑 얘기했는데 내가 그쵸, 말이야 그쵸. 정문석 거 보러 가고 내가 소원근 거 보러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섭섭하죠. 섭섭.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렇게 태어가 너무 막 이렇게 좀 굉장하잖아요. 그럼 연습할 때 특히 세아 씨 입장에서 이게 막 다 역할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네. 아니 은근히 부담도 됐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부담됐는데 정말 다행인 게 선배님 형들이 너무 잘 도와줬어요. 네, 공연을 올리면 알겠지만 처음에 제가 문성 형한테 들었던 건 세아 이게 너무 이제 코믹에 부담을 가지지 마라. 좋은 얘기다. 네, 역할 자체가 너가 바뀌는 게 빨리 바뀌는 게 좀 재밌어 하니까 그 너의 연기를 믿고 좀 가라. 그리고 상훈이 형 같은 경우는 전에 공연했을 때 이제 반응들이 좋았던 부분들을 저한테 기본적으로 많이 가르쳐줬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네. 네. 지금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안세아 씨랑 같은 역할인 이 다이스키스 역에는 정상훈 씨, 네. 정문성 씨, 네. 이규영 씨가 또 같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1264님께서 어머나? 뭐라고 하셨어요? 세아 씨 읽어주세요. 저도 두 분과 함께 출연하는 7월 25일에 공연 보러 가요. 파워타임 나온 김에 호이님께서 이날 두 분 그 끝나고 퇴장시 할 수 있는 작은 미션을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성키스나 두 분의 꾹꾹 깎아? 꾹꾹 깎아. 이런 거를. 공연. 공연 하면서. 끝나고 퇴장할 때. 커튼콜하고 막 이럴 때 뭐 이런 건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가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가 이런 겁니다. 커튼콜을 커튼콜 다게 끝나고 되지 뭘 손키스 날리고 당신만을 위한 공연이야? 아니 이게 사실 맞아요. 뭐 사람마다 뭐 다를 수 있어요. 뭐 어떤 이벤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혹시 두 분은 뭔가 두 분의 어떤 팬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혹시 뭐 하신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어제 네. 정문성 형이랑 페어로 공연했는데 커튼콜 끝나고 이제 형이 먼저 퇴장하시거든요. 네네, 문성 형이. 네네. 문성 형이 갑자기 퇴장하시면서 옆돌기를 하시면서 퇴장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옆돌기로 퇴장을. 옆돌기. 아니 정문성 씨 잘 그런 거 안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웬일이지? 야 뭐가 또 있었나? 근데 또 역할 자체에서 주는 그 캐릭터에서 주는 맞아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이 또 에이. 허용되는 게 네. 있죠. 그래요. 젠틀맨스 가이드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1264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7월 25일 만약 두 분 네, 오늘 이 호파타를 보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혹시 뭐 하나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할까요? 하시는 게 있어요? 손키스? 손키스 정도? 손키스는 근데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범범이 씨가? 제가 하는 걸로. 아 내가 제가 형한테? 아니 내가 할까? 아니 저기요. 손키스 이거 아니에요? 저기요. 아 손키스 이거예요? 세아 씨. 아 그래요? 서로의 손등에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저기요. 저기요. 관객들한테 날려달라고. 그러니까 관객분들한테. 아 이거는 자주 하는데. 그래요? 아 그래요? 자주 해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히아신스 역할을 어떻게 하는구나.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손으로 하트 모양을 한 다음에 하트.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25일 날. 저 이건 줄 알았어요. 너무 웃기네 안세아 씨가. 그렇죠. 김범 씨 손등 위에다가. 너가 할래, 내가 할래 이래가지고. 나도 뭐를요?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웃기네. 사심이 들어갔네요. 우민희님께서
범 몬티는 어제 풍차 놀리기를 했대요 하셨어요. 어머나 그랬구나. 보셨나 보네요. 보셨나 보다. 그랬습니다. 네. 자 0192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죠 김범씨? 저 지난 수요일 금요일 젠틀맨스 가이드 두 번이나 보고 왔는데 김범씨 수요일엔 꽃보다 남자 애드립밖에 없었는데 금요일엔 거침없이 하이킥 애드립까지 생겨서 얼마나 재밌던지. 애드립은 김범씨 아이디어였나요? 네. 이 젠틀맨스 가이드를 이제 보면 이게 또 그 역할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 작품의 특성상 네. 약간의 애드립이 좀 허용이 되잖아요. 꽃보다 남자 애드립이 있었다가 거침없이 하이킥까지 했어요. 네. 그럼 뭐 요거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그 이제 꽃보다 남자는 형이랑 문성이 형이 하시는 애드립인데 네. 성직자 때. 성직자 때. 그 꽃보다 남자 OST를 부르시면서 그거를 이제 성가대에서 불렀었다. 이 노래 아니. 파라다 네, 그거. Almost Paradise를 사실 그때 형들 아이디어였을 거예요. 그렇지 또.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러다가 이제 범이한테 시켰거든요. 말 안 하고. 네, 네, 혹시 네. 이 노래 아냐고. 네, 네. 안다고 합니다. 한번 불러보겠나 이러면서. 불렀어. 불렀어. 네. 야, 아니 그럴 때 약간 당황하지 않았어? 어땠어요? 근데 한 번은. 무조건 형들이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겠구나. 있었어요. 야 정말. 자, 또 정수민님께서 김범님 첫 뮤지컬이시잖아요. 노래, 연기, 춤 다 하시려면 연습할 게 어마어마하셨을 텐데 어떻게 뮤지컬에 도전하게 되셨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첫 계기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옛날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완전 어렸을 때 아기 때 네네네. 어머니 손붙잡고 그 뮤지컬을 보러 갔었어요. 그래요? 오페라의 유령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굉장히 선명한 기억이었고 네. 뭔가 막 그 무대 위에서 배가 떠다니고 사람이 날아다니고 이런 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배우를 꿈꾸기도 전이었는데도 와 나도 언젠가 저런 분위기를 저 위에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뭔가 막연함이 네네네 그럴 수 있지. 막연한 그냥 꿈 같은 게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안에. 네. 이번에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머님의 약간 꿈도 있으셨고 어머니가 이제 제가 나온 TV를 항상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공연은 다른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첫 공연 때 어머니를 초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저 몰래 세아형 페어랑 상훈형 페어를 다 보고 가셨더라고요. 아, 진짜? 네, 엊그저께 알았어요. 어머. 네, 그래서. 이제 뭐 형 페어랑 상은 형 페어도 이제 보셔야죠 이랬더니 이미 다 봤다. 어머 세상에. 다 몰래 보고 가셨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손님이 한 명 계시네요. 네. 아니 그러면 어머님께서 첫 공을 보셨을 적에 모니터 좀 해주시던가요? 정말 정확하게 아들 빼고 다 잘하더라. 아, 그 부모님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지 아들 빼고 다 잘했대잖아. 네, 네. 아들 부모님 빼고. 일부러 이렇게 부러우니까. 부러우니까. 네, 아니야 우리 엄마 네가 제일 잘해. 저희 엄마는 야 너만 나오면 빛이 화나다 막 이래요. 사람마다 다르긴 해. 너무 재밌으셨다고 그래서 그 다음 배열을 다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근데 또 사실 어머님께서 얼마나 떨리셨을 거야. 맞아요. 그 생각하면 막 긴장할까봐 막 계속 이랬을 거예요. 네. 아마 첫 번째 공연 보셨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셨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범이 씨만 보느라고 막 맞아요. 그랬을 겁니다. 자 3283님께서 뭐라고 해줬어요 세아씨? 안세아님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예능에서 뮤지컬 연습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혹시 화장실에서도 연습하시고 운전할 때도 연습하시나요? 네네 그래요? 네, 특히 화장실은 좀 울림이 좀 소리가 크잖아요. 울리잖아 네, 네, 그래서 제일 좀 연습하기 제일 좋은 공간인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신감이 네. 생기지 네, 네. 자신감이 생기 괜찮은데? 뭐 이런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SNS에 그런 영상 있어요. 막 샤워실에서 목욕탕에서 화장실에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너무 잘해. 근데 잠깐 문 밖만 나오면 너무 못해. 막 그런 영상 있거든요. 야, 아니 그러면 우리 세아 씨가 내가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연습만이 살 길이잖아. 아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뭐 연습 시간 이외에도 어떻게 뭐 연습을 좀 따로 많이 했나요? 어때요? 제가 그 공연을 2년 전에 이제 공연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과연 내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꿈을 막 꾼 거예요. 하기로 하고 노래를 못하는 꿈을 꾼 거예요. 어머머 인디야. 네, 무대에 또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공연 두 달 전에 연습 들어가기 두 달 전에 좀 부탁을 해서 좀 음을 따서 이제 미리 연습 첫 연습 때 노래는 다 외워갔죠. 그러니까 노래는 좀 잘 붙는 것 같아요.
연기만 좀 할 수 있게끔. 야 그래 네. 맞아. 그러니까 사실 미리 또 준비를 또 하면 네. 아무래도 좀 생기지 자신감이 네. 조금이라도. 아 노래까지 안 하면 제가 한 달 반 동안 준비해서 공연을 올리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 쉽지 않죠. 네. 맞아요, 맞아. 차라리 이게 또 물론 뭐 한 역할 캐릭터가 하나였어도 네. 우리가 힘들 수 있는데 다양하게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저는 이제 뮤지컬 연습이라는 게 태어나 처음인데. 그렇죠. 연습 날 딱 갔더니 세화 형이 노래를 다 외워 오신 거예요. 어머, 어머, 그래서 어머, 어머, 어머. 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큰일 났다. 그리고 집에 가서 막 보고. 보고. 네. 아니 그리고 범희 씨 이게 생각보다. 연습 기간이 짧아요. 짧지 않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죠? 너무 이게 짧아요. 보통 이제 그냥 저 같은 경우한테도 많은 분들이 어우 야 연습 그거 얼마나 해?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역으로 얼마나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6개월? 막 이래요. 아. 아니면 뭐 3개월? 막 이러는데 내가 무슨 얘기야 우리 한 달 반이면 다 쳐! 내가 이러는데 너무 길어야 짧아요. 이제 두 달 정도 이제 한단 네.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엄청 놀래하잖아요. 어떻게 대사를 외우고 어떻게 노래를 네. 하고 어떻게 춤을 다 추냐고. 근데 우린 또 막 해야 되니까 네, 그쵸. 김동수님께서 안세아님이 부른 다시 사랑한다면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평소에 눈물이 없는 편인데 가슴에 뭔가 콕 박힌 듯 그 사람 마음을 흔드는 매력이 엄청난 형님 저 그 뒤로 팬이 되었네요. 형님 노래 한 소절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다시 사랑한다면 한 소절? 네. 한 소절? 어머 바로? 네, 바로 뭐 하시죠. 정말 네. 해주세요 그렇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다시 뭐지? 갑자기 까먹었어.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시 사랑한다면 다시 이별한 아닌데 가사가? 죄송해요. 아니야 지금만으로도 지금만으로도 다시 사랑한다면 하는 순간부터 어머. 그 짧게 할게요.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다른 사랑 한키로 해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가사 틀린 것 같아요. 긴장해서. 아니야. 많은 약속이구나. 죄송해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보통 긴장하면 안 하거든요 노래를. 근데 야 대번에 한다고 하더니만. 야 역시 아니 어쩜 이렇게 떨지도 않고 노래를 무반주로 불러 제낄 수가 있지? 야 여러분 이 여운을 이어서 안세아 씨가 직접 추천한 안세아의 사람 마음이라는 게 듣고 4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걸 또 본인이 직접 추천했니? 아, 맞습니다. 예. 알았어. 이따 나눠보자. 얘기 좀. 누구 탓도 아니야 그만 미안해도 돼 살다 보면 파워타임 레드 카펫 오늘은 예측 불허 도파민 폭발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의 두 배우 김범 안세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세아 씨가 이제 짧게 노래 한 소절 불러주셨는데 지금 뭐 반응들이 좀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김정진 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노래 한 소절로 습했던 분위기가 촉촉한 목소리로 되고자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 네. 정말. 그리고 배윤영 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김범 씨? 가사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목소리 자체가 눈물이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목소리에 이게 뭔가 한이 있는 것 같죠. 한은 아니야. 사연이 있어. 사연이 있어. 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기하는 것보다 노래할 때가 훨씬 훨씬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느낌이 이제 있어 이게. 자 4060님께서 안세아 씨 예전에 파워타임 나와서 무슨 트로트 곡 부르신 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엄청 잘 불러서 깜놀했었는데 이번에 나오신다고 해서 찾아보니 노래를 많이 내셨네요. 대박 발라드는 또 왜 이렇게 잘 불러요 하셨어요. 아니 7년 전에 파워타임에 나와서 뻥이야라는 노래를 한 소절 불렀어요? 네, 뻥이야라는 노래가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앨범을 냈던 곡이거든요. 정말? 15년 전? 네, 제가 이제 서울 와서 어머 네. 아니 어떻게 앨범을 내게 됐어? 제가 그때 발라드를 하러 서울에 왔는데 진심이야? 네
아니 배우로서가 아니었고? 아, 아니었어요. 배우에 대한 꿈은 아, 그때 진짜? 아예 없었고. 오, 네, 정말? 노래 부르고 싶어서 왔는데 그때 이제 발라드를 꿈꿨는데 발라드를 꿈꿨는데 이제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약간 좀 행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트로트를 이제 곡을 받아가지고. 아 진짜? 네. 어머. 그래서 뻥이야라는 곡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창원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그때 시기에 또 공연을 갑자기 하게 돼서 이렇게 갑자기 배우로 이제 아 진짜? 네.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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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네.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세아 씨가 뭐 노래를 이제 너무 잘해서 보면 복면 가왕이라든지 불후의 명곡에도 이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불후의 명곡에서도 그 I Love You였었나? 네, I Love You 맞습니다. 네, 그 노래도 뭐 풀 버전을 막 딴 데서도 뭐 뭐가 있고 막 클립이 많지만. 네, 네, 아 감사하게도 좀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리메이크로도 하면서. 네, 아 여기 있네요. 미치게 그리워서 뭐 아. 포지션의 원곡인 I Love You 막 이런 걸. 네, 맞습니다. 야, 아 원래 발라드를 하려고 했어요. 네. 몰랐네. 네. 세상에. 아니 그럼 지금도 아니 그럼 지금도 이 발라드에 대한 막 이런 게 좀 있겠어. 네, 저는 꿈 아직도 있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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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네. 그럼 어떻게 음원을 좀 더. 네, 지금 준비한 거는 한 곡이 더 있고요. 그리고 우와. 제가 팀이 있어요. 어, 팀이? 네, 이렇게 노래하는 팀이 있어서. 아 정말? 네, 네. 거기서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네. 아 진짜? 네. 네. 어머나 요 연말 11월 달 그때도 콘서트 할 것 같은데 제 콘서트는 아니고 이제 그 팀에 좀 가수분들이 좀 있는데 같이 이제 콜라보해서 아니 그 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밴드 팀이 네, 아니라 밴드 팀이라고 하기도 캡틴 플래닛이라는 팀이 있어요. 예. 네. 네, 그 기타리스트 형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피아니스트 피아노? 네, 근데 작사 작곡도 계속 하고 지금 예능의 송스틸러 네네네네 거기에 이제 음악 감독으로 있는 아 그러고 아니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보컬인 거야? 제가 보컬 아니, 혼자 그한 명? 에, 에. 아 그게 예 그렇죠 일단 야. 할 때는 그런데 아니 안세야 뭐야? 아주 그냥 팔방미인이네 아주 아닙니다 그 기회로 이렇게 감사하게 어머 웬일이야 멋지시다 아니 이 와중에 6834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범희씨 김범 오빠 앨범 평소에 맨날 듣고 있는 고3인데 오빠도 노래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머 김범 오빠 앨범이라뇨? 저도 노래를 이제 뭐 옛날에 OST나 OST? 그런 걸 냈던 적이 있는데요. 아니 팬미팅 같은 데서 노래를 엄청 잘 부르시더만요. 아, 아니에요. 팝도 아니에요. 부르고 막. 맞아요. 하드만.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다 나오니까 찾아봤지. 그럼. 맞아요. 제 노래를 부른 적이 오래돼가지고 가사를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가사? 뭐, 어떤 제목이 뭐, 뭐예요? 뭐 부를까요? 고백 부를까요? 고백 혹시 한 번만 아니 그러면은 가사 한 번만 그러면 이건 언제 냈었던 음원이에요?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이게 원래 그 옛날 영화 늑대의 유혹 OST인데 그거를 제가 드라마 OST로 한번 제 버전으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랬던 거야? 네. 그럼 살짝만 불러주세요. 처음부터 느꼈죠 나는 그대에게 빠져버렸죠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그대를 볼 때마다 내 마음 숨기기 어려웠어요 항상 표현하고 싶었는데 오! 야, 그래요? 떨린다 이거. 아니 당연히 떨리지. 이게 지금 반주도 없이 그냥 완전 맨땅에 헤딩하는 걸로 그냥 쌩으로 불렀는데 사실 가수분들도 이렇게 안 불러요. 아, 그래요? 전 저보고 이렇게 부르라 그러면 전 돈 내라 그래요. 난 절대 안 불러. 나는 두 분이 더 대단해. 아니 보통은 아, 사양할 법도 한데 절대 사양을 안 하고 다 불러. 네, 어머 그랬구나. 웬일이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 정진권님께서 오늘은 라디오 들으면서 왠지 본전 뽑는 느낌이네요.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야 아까 뮤지컬 줄거리를 듣고 문자를 누가 주셨습니다. 3019님께서 아까 김범님이 8명의 후계자를 제쳐야 한다고 했잖아요. 전 이게 궁금합니다. 두 분은 현실에서 이렇게 막막한 상황일 때 무조건 도전하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그냥 아 이건 접는다 어느 쪽이세요? 저는 도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네. 아 저는 살인만 아니면 저도 도전. 아 저도 살인은 아니죠. 약간 살인이라 이게 도전하기가. 제가 살인을 도전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 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아, 그러면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하겠다. 네. 어 그래요. 아니 네, 왜냐면 지금 공연도 도전한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그래, 저한테 네. 엄청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렇지. 이게 사실 이게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이게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게 그런 게 있잖아.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굳이 따지면 뮤지컬 경험이 사실 범희 씨는 전혀 네. 없고 그리고 이제 안세아 씨 하면 많은 분들이 다 이제 TV에 나오고 그렇지. 영화에 나오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그 둘이 뮤지컬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잘하면 물론 오 너무 막 더 놀라겠지만 또 생각보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 뭐 반응이 막 이럴 수 맞아,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이게 선뜻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도전을 하신 걸 보니까 당연히 어 이거는 뭐 현실에서 8명의 후계자 9명 10명이어도 가지 무슨 얘기야. 당연하지. 저 같은 경우도 다 제껴요. 아. 가봅니다 한번. 네.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실 이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이제 한 공연 한 2주 정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10월 20일까지 가야 맞아. 되는데 이게 체력전이잖아요. 저 안 해봐서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렇게 목도 그렇고 어 신경을 막 써야 될 게 되게 많을 텐데 혹시 두 분은 어떤 것들을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목 관리를 뭐 어떻게 따로 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떻게 지금 체력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챙겨 먹는다든지? 예, 요즘에는 도라지 즙도 좀 먹고요. 먹어야지. 제가 약간 성대가 좀 강한 편인데 생각보다 연습을 하다가 목이 가는 걸 본 거예요. 어.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아침마다 좀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어. 한 곡을 다 불러보고 아, 오늘은 괜찮다. 어. 안 괜찮을 때는 그날은 거의 공연하기 전까지는 이제 목을 안 쓰는 걸로 말을 안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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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예, 예. 어때요, 범희 씨는? 저는 아예 처음이니까 어.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동료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먹어? 이러면 어. 꿀 먹는데요. 어. 꿀 따라서 먹어보고 뭐 먹어? 이러면 뭐 저는 커피를 안 먹는데요. 그럼 또 커피 따라서 안 먹어보고 안 먹고. 계속 그러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중이에요. 아니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를 먹었을 때 내가 좀 에너지가 난다. 어 뭔가 나의 어떤 소울 푸드 같은 거? 저는 그 에너지보다 저기 공연장 뒤에 원건이 형이 가져다 준 이게 스프레이가 있어요. 형이 뿌리려고. 어, 네네네. 그걸 지금 몰래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아, 목에 좋은. 예, 예. 목에 좋은. 노래 부르기 전에. 직전에 이제 뿌리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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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그런 어떤. 어. 원건이 형한테 좀 미안하다는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아니, 저 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범희 씨는. 저는 그냥 뭔가 처음. 그 뮤지컬 배우 동료한테 들었던 게 꿀이에요. 꿀. 꿀을 먹으면 꿀을 괜히 그냥 심리적으로 뭔가 어, 내 성대가 좀 보호가 되는 느낌?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일 아침에 꿀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꿀이 이제 면역력에도 좋으니까 네네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 저는 이제 홍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어. 이제 꿀을 어. 화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벌 꿀벌 꿀벌 다리에 이렇게 묻혀서 꽃가루 같은 이제 그런 거를 개워서 꿀에 같이 그걸 먹어요. 그게 굉장히 면역력에도 좋기 때문에 어? 내가 또 싹 정리하면 해줄게요. 자 여기서 우리 김범씨의 추천곡 하나 들을 건데 아니 뉴진스의 슈퍼내추럴을 추천했어요? 네. 어떻게 요즘에 뭐 좋아합니다. 최애 곡이에요? 네 좋아합니다 뉴진스. 어. 아, 요즘 자주 듣고 있나 보죠? 사실 자주라기보다 제가 연습하면서 어. 거의 저희 넘버 빼고는 안 들었어요. 그렇죠. 이것만 계속 듣다가 그냥 가끔 어, 이제 환기시키고자 아, 마음속에 뭔가 저를 위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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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타임 어, 네. 어, 힐링 그걸로 타임. 항상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다 같이 한번 힐링 해봅시다.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음악 나가는 동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범희 씨는 어, 본인의 힐링 타임을 위해서 이제 뉴진스 노래를 듣는데 우리 안세아 씨는 본인의 힐링 타임을 위해서 본인 노래를 이제 틀었다. 근데 저는 안세아 씨랑 저랑 그런 면이 잘 맞는데요. 저는요 남의 노래 잘 안 들어요. 저는 제가 부른 것만 들어요. 아니, 저도 제가 부른 거 좋아. 우리가 은근히 자기 애가 있어. 그 있다니까. 자, 김미애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아 씨? 우울해서 땀이라도 흘리면 나아질까 싶어 무작정 비오는 공원으로 나왔는데 세 분 즐거운 토크에 가라앉는 마음이 끌어올려졌답니다. 고마워요.
공연 보러 꼭 서울 올라갈게요. 그래요. 아. 네. 요즘에 사실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에 많이 와서 공연 보시니까 10월 20일까지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김경수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죠? 우리 범희 씨. 제 아내가 동상이몽을 본 후 안세아님이 그렇게 아내바라기라며 당신은 사랑이 식었냐며 얼마나 잔소리하던지 그렇게 아내바라기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네. 제 과거에 처음 이제 와이프를 이렇게 딱 첫눈에 반했을 때 그 느낌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때 기억을 계속 떠올려. 그럼 저는 그 기억이 정확히 있거든요. 있어요. 그 장면이 네, 머릿속에 네. 바바리 코트에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단발머리에 약간 통통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기억을 좀 하고 그 중간중간에 너무 잊어버렸다. 그러면 영화를 봅니다. 최근에도 원데이라는 영화랑 그 안녕 로지라는 영화를 보면 결이 비슷해요. 그걸 보시면 또 아내를 바로 또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와. 아니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어디서 그렇게 바바를 입고 만났어요? 아 저는 20살 때 대학교 때 처음 봤는데 다른 과고 말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 참 내 스타일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끝. 그리고 십몇 년 뒤에 제가 이제 연기할 때 네. 그때 이제 제 SNS에 누가 좋아요를 올렸는데 와이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보냈어 뭐라고 메시지를? 네, 혹시나 그 학교 나온 네, 그 아무 귀신이야? 네 맞냐고 그러니까 그쪽이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그 학교 나온 사람 맞고 그 과 나온 사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와. 한번 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6개월 만에 이제 결혼 했어요? 되겠죠. 네. 와 이게 또 연이 이렇게 와. 또 있다니까. 네, 와 멋있다. 그래요 우리 김경수님도 아까 우리 안세아 씨가 추천해 준 그 영화 다시 뭐라 그랬죠? 원데이. 원데이랑 그 안녕 로지. 안녕 로지. 요거 네, 한번 네, 보십시오. 네. 자. 정지수 님께서 뭐라고 해 주셨어요? 김범 님 팬 미팅에서 춤 틀렸을 때 안무 선생님께 혼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혼난 적 있어요? 팬 미팅에서 춤을 췄는데 틀렸어요? 아, 네. 그랬더니 그 뭐 배우면서도 많이 혼났는데 실제 무대에서 틀려버린 거예요. 그때 무슨 춤을 췄는데요? 그때 그냥 이제 짧게 걸그룹 춤 메들리를 메들리 했구나. 네, 했는데. 그러면 혹시 뮤지컬 연습하다가는 혹시 뭐 안무 선생님이나 뭐 혼나다기보다 제가 처음이니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지. 안무 감독님도 그렇고 음악 감독님도 약간 신생아한테 걸음마 가르쳐 주셨듯이 맞아 맞아.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중간에 포기할 뻔도 했었어요. 아 그래?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보다. 아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네 그럴 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있어. 정말 그럼.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 주시고 당연하지. 또 세아 형도 그렇고 다시 같이 하는 형 누나들 동료들이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고 그래서요 어떻게 무대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 사실 그래 이게 사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정말 못할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처음에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겁을 이제 먹고. 겁을 네. 먹게 되는 건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어요. 재밌죠. 네. 좋죠. 재밌어요. 만약에 이번 작품 이후에 또 다른 게 섭외가 들어오거나 뭐 한다면 할 의향이? 심각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또, 또 재밌는 것과 잘하는 건 또 다르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사실 자기랑 잘 맞는 역할이 있잖아요. 네.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광고 듣고 올게요. 파워타임 레드카펫 오늘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의 김범 안세화 씨랑 함께했는데. 아 우리 스마일리님께서 두 분 입담이 원래도 너무 좋아했던 배우 두 분인데 오늘 더 좋아졌어요 하셨어요. 공연을 보시면 아마 더 반하시지 않을까 제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 어때요 우리 오늘 지금 이제 끝나요? 맞아요. 끝났어요. 근데 너무 빨리 끝나는 너무 빨리 갔죠? 네. 이 정도 빨리 끝날 줄 알았으면 저는 분장 안 하고 와도 될 뻔했는데. 잠시만요. 네. 잠시 뭐라고 했다고요? 잠시만요. 분장을 했다고요? 좀 분장. 약간 메이크업 하고. 티 안 나나요? 어? 아, 더 좀, 했어야지. 아, 더 했어. 이렇게 옆모습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니,
흔들어줘. 예, 예, 어, 흔들어줘. 예, 예, 어, 저기 좀, 가까이 좀 잡아줘. 아, 우리 안세 얼굴 좀 가까이 좀 잡아줘. 예, 예. 어, 메이크업 하고 왔다는데 얼굴 좀 가까이 예, 예. 잡아줘. 메이크업, 그렇지. 예. 어, 그럼 너무 그럼. 가까이 붙. 어, 자. 좋습니다. 아니 오늘 또 세아 씨는 공연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또 어쨌든 뭐 다른 캐스트들이 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10월까지는 가야 되니까 네, 네 체력 관리 잘 네,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두 분 뭐 공연 보러 오실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저희 공연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막 누군가를 죽이고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뭐 사랑 얘기도 있고 뭐 코미디도 있고 너무 볼거리들이 많으니까요. 네, 저희 공연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아 씨.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자신 있습니다. 아, 자신 있다 이거야. 네, 공연 너무 재밌으니까 꼭 보러 와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젠틀맨스 가이 팀 화이팅 하시라고 끝곡으로 싸이의 젠틀맨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이거 뒤에 같이 해주세요. 네? 수요일도 끌어 올려 해줘. 올려 같이 네? 시작 올려. 자, 내가 해줄게. 네. 수요일도 끌어 올려. 너가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게 난데 말이야. Damn girl, you so fucking sexy. Hello, hello, hello.